보여달라 그래서 찾으려고 했는데 저희 앨범이 없네요. 그래서 저희 책을 갖고 왔습니다. 이건 엄마가 책이고. 목소리 높여 하이. 아무거나 열어서 한번 읽어볼게. 아무데나. 거기다 이 음을 입혀봐. 알았어. 어, 오빠가 나왔어. 슬픈 거 아니면 기쁜 거. 슬픈 걸로 하죠. R&B? 오케이. 바로 95쪽입니다. 자녀가 난 네가 춤을 잘 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잘 추는지는 몰랐어.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. 미안하다. Yeah. I'm sorry. 아빠는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몰라서 미안했다고 했다. 그 후 내가 아빠에게 물음을 즉각 대답하지 못해도 재촉하지 않았다. Yeah, yeah. 점점점점점 하루 종일 노래 부르며 자꾸 가는 게 일과가 되었다. 더 이상 홈스쿨링 안 해도 되는데 너 기타 치고 노래만 부르니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. 게다가 아빠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아 나도 진심으로 잘하는 게 있구나. 랩인데 거의? 거의 랩이야? 라는 생각이 들었다. 이게 R&B야? 라고 했습니다.